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 서초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31평형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방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공사 전 사진과 현재 사진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기존에 기역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는 주방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멀리서 한번 이쪽을 한번 쭉 보시면은 굉장히 큰 아일랜드가 앞에 형성이 되고 디귿자 형태 주방으로 공간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면형 주방이라고 해서 이제 싱크대를 앞쪽에 구성을 하고 보통 30-40cm 정도 구성을 해서 공간을 구성하긴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대략 한 1.25 그러니까 1250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서 설거지 같은 것도 하면서 바로 앞쪽에 있는 공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어떤 간단한 식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어떤 싱크대의 어떤 구성 하나만으로도 전체 공간을 완벽하게 바꾼 사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뒤쪽에 지금 문이 보일 텐데 문 뒤로 주방 발코니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도 공간이 이렇게 좀 더 짜임새 있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존의 식탁 공간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일랜드로 가져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역자형 주방을 디귿자형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 세 번째는 가전제품인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비스포크 제품에 포도어랑 이제 쓰리도어 제품으로 이제 김치냉장고, 일반적인 냉장고 배치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워낙 그린 컬러를 많이 좋아하셔서 그린 컬러 안에서도 톤의 여러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쪽 하부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브 그린 같은 어떤 그린 안에서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그런 그린 색깔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전제품도 지금 보시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인덕션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간에 맞게끔 배치를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어떤 아일랜드 형태와 내부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부장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짜임새 있게 수납 공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장 배치를 했습니다. 상부장 같은 경우 상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부 띄움 작업을 해서 위에 별도의 몰딩 같은 게 들어가지 않게끔 배치를 했고 도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손잡이 없이 이렇게 도어 내림을 해서 도어를 그냥 살짝 당기기만 하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는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들이 확보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후드를 굉장히 좀 강한 후드를 사용을 했어요. 모델명 같이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3단계까지 돼서 바람이 좀 더 빠르게 흡입할 수 있는 매입형 후드를 활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를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부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배치를 해서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공간 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벽체 같은 경우는 타일이 좀 큼지막한 포세린 타일, 그레이 계열의 포세린 타일로 계획을 했고 그 그레이 계열하고 동일한 르그랑 콘센트로 전체적으로 벽면에 한 8개 정도의 콘센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고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콘센트가 많은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당히 있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엔 그래도 공간에 맞게끔 여러 개를 배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부장을 우선 보시게 되면 하부장 같은 경우는 여기 상판은 오로라 제품의 오로라 그레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전체 상부를 시공을 했습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포인트가 되는 인덕션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는 백조 사각 싱크대를 넣고 그로에 제품의 어떤 수전으로 전체적인 공간에 멋을 좀 더 자아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 한번 보시면 하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부장 구획을 하고 그래도 인덕션 하부에는 이렇게 서랍으로 구성을 해서 이너 서랍, 그 다음에 메인 서랍, 그 다음에 하부 서랍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싱크볼 하부 공간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한번 같이 들어와서 보시면은 모서리로 죽을 수 있는 공간을 보시면 입구 쪽에서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해서 최대한 이쪽에서 물건 같은 걸 좀 편하게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보일러 분배기는 이 싱크볼 하부로 이렇게 옮겼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이걸 옮기면서 동시에 이 분배기도 같이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식기세척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오른쪽에서 설거지를 해가지고 간단한 것들을 바로 이곳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이런 동선들을 계획을 해서 사용의 편리성을 좀 극대화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일랜드 식탁 쪽 한번 같이 가서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쪽도 하부가 상당히 많은
수납 공간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짝 누르면 쭉 나오게 되는 이런 이제 하부 서랍장이 구성이 되고요. 이 상부도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나오는 하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으면서 사용성이 좋고 또 실은 주방 가구긴 하지만 거실 쪽에서 활용하기 좋은 가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에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보통 내부가 한 25cm 정도 되는데 25cm를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도 전체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으로 구성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군데군데에 수납 공간들이 많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장 같은 경우도 냉장고 상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 위에도 또 많은 어떤 물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확보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부분 같은 경우는 큰 구조는 이제 저희가 많이 했던 평면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특별하게 아일랜드를 이번에는 조금 더 넓게 사용성이 좀 좋게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대면형 싱크대가 있으면서 바로 앞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평면이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좀 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평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발코니 쪽도 한번 마저 볼게요. 발코니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우선 특별하다고 보여지는 거는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구성이 됐으며 동시에 이제 안쪽에서 봤을 때 기존에는 이제 주방에 창이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창이었던 공간은 이렇게 냉장고 때문에 막혔지만 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수납 같은 걸 할 수 있는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간단한 세제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방에 대한 부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웃음건축 송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